싸래기. 이럴 땐 에이스를 넣었어. 일단 타격을 지워라. 과로시 이번에 왓츠라고 새 캐릭 나왔던데 해보셨나? 어 완전 쓰레기 캐릭터일 듯. 전략가 대거. 으아 한국식 슬더스 대거. 이랄까? 약간 하나면 되잖아. 아니 그만 나와 미친. 아 전략가 언제까지 나올래. 전략 게임이구만 완전. 브레트 똘진 잉슬 간머니. 이제 사형 선고 얼마 남았다. 사일런트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상점에서 뭐 대단원이라도 뽑아야 되나? 어, 조짐. 아니, 전략가만 주네 많이 나와. 사업장. 갓댁이다, 갓댁. 에이슬더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죽으면 다시 한다. 그것이 에이슬더스다. 내게 타격이 남아있다면 이긴 거라고 할 수 없다. 포션 쓸까 말까. 포션 안 써도 그렇게 체력 많이 깎이진 않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. 어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눈물 흘리는 데카. 환영 살인마.
아니 진짜 님만 오면 고 상태네 지금. 템파이어 템파이. 일단 몹을 잡긴 해야 돼. 아 엘리트 길막. 파워레인저야 뭐야. 이쪽에 가면 두 마리니까 이쪽으로 가자. 좋구만 해다. 입구막기 고수들. 만살추. 내장해체 넣을만한데. 안살 내장해체. 저거 안 넣으면 진짜 죽는다. 죽는 수가 있다. 액세 졌는데 이제.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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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가 아니라 오예네 완전. 전광석화 고개 전광석화 고개 전광석화 고개 하면 안 되는구나. 그건 안 되네. 뭐 근데 순환할 필요 없이 그냥 죽이면 이기는 거니까. 죽이면 이기는 게임인데. 오로스 음오아예 음오아예. 인디알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어 해골이다. 골드. 너희 필멸차들은 언제나 똑같이. 하나 더 먹을까? 어떻게 나가죠? 위쪽이 다 필멸차야. 일단 이 고개. 이 고개면 벌써 밸류 다 생겼는데. 고개로 전략가 버리고 고개로 전략가 버리고 내장해체 섞었으면 돼. 로냐. 이제 고개만 강화하면 된다.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제 밸류는 다 챙겼고. 엘리트 잡으러 갈까? 아니면 놀자 그냥. 근데 이 막은 엘리트 안 가도 엘리트가 쫓아오는데. 유물도 안 주고. 어딜 가도 엘리트가 보여요. 이거는 환살 있으니까 다음 턴 보자. 아니다 튀어야겠다. 1.5배 대 2배. 아 원턴 킬일 때 엘리트 갈까. 이런 아니란 생각이. 무고한 사일런트를 시체로 만드는 게 아닐까요?
올 필요 없나? 순환덱인데 안 돌려도 쌤. 정말 갓덱입니다. 네가 그렇게 잘 질러. 칼부림의 책과 칼부림 대결. 머미 바이드 핸드. 이제 정말 두려울 게 없어졌나? 오, 탑 클래스까지. 제거각이긴 한데 변화 한번 해볼까? 안전빵? 슈퍼 겁쟁이들의 선택지. 근데 이 시드 까불다가 죽으면 아쉽잖아. 안전하게 가자. 그래도 이제 수비할 거 챙겨야 되는데. 한 살 썼으니까 다음 턴 잡자. 손목검 들면 뒷다 세짐. 내장의 채는 손목검 3번 받으니까. 엘리트 3마리. 세네. 위치피 쓰는 게 나은가 안 쓰는 게 나은가? 위치피 따위로 따위가 아니라 규치피님께서 공포 나오면 쓴다 안 쓴다. 얘네들 패턴 보이니까 마음이 놓이네. 내 이따구로 잡힐 수 있어서 압축을 하긴 해야 된다. 아니?
아니? 완전 회잔데? 희귀 유물까지? 이 시드 왜 이렇게 좋음? 아니 이 시드 전략가 겁나 많이 주던 는 것도 약간 어이없고 이거 반사 신경 나왔으니까 계산된 도박 강화를 할까? 걔도 그래도 강화 안 하는 게 낫겠지. 예비 넣어야 될 듯. 뭐 넣어야 되지? 넣을 게 없는데. 알놀림 챙겨와야겠다. 어니? 크리탄 필요 없다. 어차피 유령 두 개 써서 심장 잡으면 되는데. 빠생. 개강한 사일런트. 아 언제 잡냐고 이거. 한 번에 딜 얼마 들어가지? 72 10대만 때리면 되네. 안해. 정상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냥 10대 때리는게 더 빨리 끝나겠다. 10대 때리자. 되게 이제 넣을 거 없나? 어딜 보시는 겁니까?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듯. 내가 이겼다. 심장 버접색. 부상 있으면 좋긴 할 듯. 아, 뭔 부적이야. 순수 상태 이 상태 올려면은 할 만한 듯. 인계 갔어? 가격이나 지우는 게. 잘 돌리면 뭐 필요 없다. 아 잠깐만. 생각해보니까 다음 턴 영체화네. 경번개. 경번개 좋긴 해. 개도 넣을까? 고개 넣을까? 아니 뭐야 너. 어? 아니 아유 아이 귀하신 분이었네. 아유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아유 감사합니다.
이라시오 이마스. 안서신경이 너무 술 먹었다 지금. 없는 거보단 나은 건 맞음. 심장선에 필요해서 넣은 거라서 달팽이 잡을 때는 필요하긴 해. 딜 겁나 쎄. 84딜. 진짜 내장 해체해버리네. 오랜만에 작은 까까 살리겠네. 작은 까까를 살려주세요. 세이브 더 까까. 빠바밤 땡땡땡. 사일런트 윈. 이 게임 잡이 버튼이 있네요. 짭퉁 게임인가요? 순수 강화하는 게 맞겠죠. 역배는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. 포인트 무료 나눔 같은 거 아닐까? 포인트 나누고 싶을 수도 있지. 아! 옆에 올리려는 수작. 100대 빵이네. 아니 근데 빵펀데 왜 걸어요. 역배보다 정배가 더 광긴데. 빵퍼에 왜 거는 거야. 이겨도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. 리스크만 있고 리턴이 없어. 해에다가 고개 두 장을 다 잡아놓고 싶은데. 상태 이상 받아야 되니까 해 비워놓고. 오늘 첨탑 카드 보상 넣은 담당 누구야? 담당? 팀장이 직접 해야지.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
짐작이 유령의 자유를 빼앗았어. 유령은 기억할 것입니다. 아 근데 성불해서 기억 못하네. 어차피 아무 상관없는데 기억할 것입니다 뜨는게 원작 고증이긴 하네. 유령은 기억할 것입니다. 아 진짜 겁나 세네. 되게 대기지. 케이 슬더스. 케이 설더스. 아하. 부적특 독고특 식권 구힐 미라순 영영영. 아씨 아무것도 안하는 거 여기 있네. 진짜 아무것도 안했네. 개 똥유물이네 이거. 캐틀베리 간유물이네. 캐틀베리 손가락 수명 늘려줌. 야 진짜 오졌다. 아 유령